자, 되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어떻게 두 종목 금메달 땄어요? 남자 야구하고 남자 축구. 그래서 뭐냐? 일단은 뭐 금메달 땄으니까 잘했어요. 잘했고 뭔가 정말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해준 게 있었으니까 금메달까지 성과를 냈겠죠. 물론 좀 승률 100% 금메달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을 다 만족시키진 못했겠지만, 그리고 누군가는 승률 100% 해도 욕먹을 선수들이 있었어. 아, 물론 저는 욕한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기 채팅 공지에도 올려놨듯이 특정인 언급까지는 상관이 없지만 비난은 강태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비난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난 무조건 욕하는 건 아니잖아요. 따질 거를 따지는 거지.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 이제 야구팀 같은 경우는요, 첫 경기에서 되게 무기력하게 지면서 되게 우려를 샀는데, 그리고 그첫 경기 때문에 우리는 하마터면 금요일 경기까지만 해도 아, 우리 까딱하다가는 결승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걱정이 있었잖아요. 결승전 전날에 우리가 중국이 이길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결승 우리 못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약간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는 첫 경기만 지고 나머지를 계속 이기면서 금메달을 땄고요. 그리고 그나마 좀 고무적이었던 거는, 좀 이제 막 부진했던 선수들도 있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는 그 경기를 치러 가면서 뭔가 전력은 안정이 돼 가긴 했어요. 왜냐면 이게 야구팀이 그 KBO 리그 일정을 치르고 갔기 때문에 연습 경기를 해볼 시간도 없었어요, 솔직히. 연습 경기할 시간도 없이 그냥 인도네시아 가자마자 거의 뭐 그냥 방에다 짐만 풀고 그냥 그 훈련반 좀 하다가, 거기에다가 그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이슬람의 그 기도 시간에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이슬람 사회는. 그막 업소도 영업하면 안 되고, 그 계속 경기장도 못 쓰는 거였대요. 그래서 우리 그 중국전 할 때요, 그 중국전이 경기 시간이 전날 그 한일전보다 경기가 2시간 늦었던 이유가 그 이슬람의 그 기도 시간 때문에 그런 거래요. 왜냐면 이슬람은 금요일이 주일이에요. 이슬람은 금요일이 주일이고 유대교는 토요일이 주일이고, 그리고 가톨릭, 개신교 등의 그 그리스도교 계통은 일요일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여간 어쨌든 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막 여러 그 되게 막 그런 막좀 뭔가 시설 이용 이런 거에 약간 제약도 있었고, 거기에다가요, 인도네시아는 거기는요 사계절 내내 열대기후예요. 특히 우리가 눈이 펑펑 내리는 그 겨울에는 인도네시아는 비가 와요. 겨울에 비가 와, 걔네는. 걔네는 겨울이란 게 없지, 그 나라는. 그 적도권 국가들은 겨울이 없죠. 그 남미도 그래서 겨울이 없잖아요. 남미도 겨울이 없고 아프리카도 겨울이 없고. 그럼 겨울이 없는 나라인데 인도네시아는. 그렇다 보니까 또 여름에는 위생이 더안 좋아요. 그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가 수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깨끗한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요, 그 수돗물이 얼마나 깨끗하냐면, 우리는 수돗물 그냥 마셔도 돼요. 그 서울 수돗물 있잖아요, 아리수. 그거 마셔도 돼. 아리수 자체가 브랜드예요. 그 서울의 수돗물 자체는 아리수라는 브랜드고 실제로 판매도 해요. 아니야, 그 녹조라떼, 그건 저기 낙동 그 지방에 있는 강들이고, 그 한강은 상수원 보호구역이에요. 최소 그 한강의 지류들은 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특별 관리를 하는 물들이에요. 그래서 서울 수돗물은 마셔도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들 못 믿으니까 그냥 정수기 쓰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마셔도 돼요. 그 수도관 이런 거 검사만 철저히 하면 그막 녹슬지만 않으면 마셔도 돼요. 그렇고,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현지 그 숙소에서 이제 음식을 좀잘 먹었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더운 나라니까 음식이 좀 상할 수가 있잖아요. 아무거나 먹었다가 좀 상할 수가 있는 그런 음식들이었는데, 결국은 선수 3명이 장염이 걸렸죠. 그 김하성 선수하고 오지환 선수하고 정우람 선수하고 그 장염 걸려서 컨디션도 제대로 안 좋았었는데, 어떻게 또 이제 컨디션 회복하고 결국은 경기 나왔어요. 그 장염이 걸렸대요. 그 장염 걸리면 그리고 몸 자체가 막 고열에 시달리고요. 그리고 그 장염은 그몸 속에서 그 기운 그 장염을 유발하는 그 세균이 몸 속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장에서 계속 설사를 배출해요. 어떻게든 그장 속에 있는 그 뭐냐 이물질들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계속 설사를 해요. 장염 걸리면. 그래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음식은. 사람 몸에 맞는 거. 사실 제가 그래서 그 조개류, 갑각류 이런 거를 제가 가려서 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무거나 못 먹어요, 저. 막 조개구이 막 이런 거 먹으면 저는 그러면 저 백발 장염 걸려요. 제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컨디션 조절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익혀 먹어도 그래요. 조개구이도 그래요. 익혀 먹어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진짜 아무거나 못 먹으니까 사실 그게 제일 힘들어요. 막 되게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눈앞에 보이는데, 아, 나 이거 못 먹지 하면서 되게 침만 삼킨다. 이게 얼마나 서럽겠어. 근데 이제 그 선수들도 그거 먹고 장염 걸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물론 그거는 관리를 제대로 못한 선수들도 분명 책임은 있어요. 선수들도 책임은 있는 건데, 자기 몸에 맞는 그걸 먹었어야지. 트레이너들도 알거 아니야. 어쨌든 그렇고. 하여간, 그리고 되게 야구팀은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면, 일본 실업팀 선수들만 다 나왔어요. 일본은 다 실업팀 선수들이었고, 대만 같은 경우는 프로 선수들이 섞여 있다고 쳐도, 대만은 그래봤자 프로리그가 네 팀밖에 없어요. 네 팀밖에 없고, 중국은 프로리그가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 일본, 대만을 따라오려면 멀었어. 아, 물론 예전에 비해서 중국의 그 야구 수준이 예전보단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왜냐면 우리 그 베이징 올림픽 때요, 우리 중국하고 0대0 연장 승부치기까지 갔어요. 우리 막 베이징 올림픽 때 승부치기까지 갔었고요.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승부치기 갔고, 그러니까 중국도 은근히 실력은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중국한테 콜드게임 못했잖아요, 결국은. 중국한테 콜드게임 못한 것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한테 콜드게임 못한 건 충분히 이해돼. 왜냐면 일본은요, 그 실업 선수들 수준이요, 한 프로리그 1.5군 정도의 실력이 돼요. 1.5군 정도 실력이고, 중국은 인구 자체가 많다 보니까 선수 자원이 많아요. 사실 중국이 그 각종 스포츠 재전에서 메달을 많이 딸수 있는 이유는요, 선수 자원이 많으니까 그만큼 출전할 수 있는 종목이 많아서 그래요. 거의 엔간한 종목에 다 출전할걸요, 중국은? 그만큼 나뭐 하고 싶어요 하면 국가에서 다
그렇다고 국가에서 다 투자해 주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중국은 그 인구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스포츠 저변이 좀 있어요. 중국은 그러니까 인구수가 많아서 스포츠 저변이 빨리 성장하는 거고, 아시아에서 솔직히 스포츠 저변이 제일 잘된 나라는 일본이에요. 일본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제일 빨리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이 대한민국이에요. 저변 자체는 대한민국이 두 번째로 좋아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아시안게임은 보통 그렇죠. 중국이 1등하고, 대한민국하고 일본은 2, 3등을 다투죠. 아니, 그 폭발적인 경제 성장 것도 문제가 아니고, 그게 있어요. 경제 성장이라기보다는, 네, 리아리님 오랜만? 근데, 그 경제 성장이라는 게, 해도,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중국은 사회 스포츠에, 그러는 그 생활 스포츠에 조금만 투자를 해도 줘도 중국은 되게 많이들 해요. 그리고, 아, 그쵸. 샤우팅 하다가. 나도 지금 약간 목 상태가 살짝 갔어요. 그렇고, 일본하고 우리나라는요, 엘리트 스포츠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엘리트 스포츠는 정말 상위권 선수, 유망주 이런 선수들 정말 집중적으로 키워요. 근데 이제 그 선수가 뭔가 부상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되게 심리적으로 뭔가 변화가 크다든지 그러면 답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대체 선수가 없는 거야. 사실 그게 좀 안타깝고요. 이번에, 어쨌든 그래서 야구 같은 경우가 솔직히 금메달을 땄지만 마냥 좋아할 순 없는 게 프로 선수도 이미 그 팀에서 자리 잡고 있는 선수들이 나온다기보다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안 게임에는요. 그 대학 선수들이나 그 아니면 프로에서 아직 소속팀에서 그 자리를 그렇게 많이 못 잡은 선수들한테 경험을 주기 위해서 보내는 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KBO 리그 사무국에서요, 이제 앞으로는 아시안 게임 기간에는 리그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아마 고려는 하는 것 같아요. 하도 이번에 말이 나오니까, 이제 아시안 게임 때는 리그 중단 안 하겠다.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리그를 중단 안 하게 되면요, 소속팀에서는 리그가 계속 돌아가니까 주축 선수도 못 내보낼 거 아니에요. 차출 못할거 아니야. 좀, 후보 선수들 보낼 거 아니에요? 후보 선수들이나 2군에서 크고 있는 유망주들 보내겠죠? 기왕이 이렇게 된 거? 아직 자리 못 잡았으니까? 야, 니네 빨리 가서 군 문제 해결하고 와. 뭐, 이런 식으로. 물론, 군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아시안 게임을 가는 건 아니겠지만, 경험 쌓으러 가는 거겠죠? 오히려 지금, 막, 젊은 선수들 막, 일찍이 막, 상무 경찰청, 일찍 보내요. 프로팀도 주전으로 자리 못 잡은 선수들은 되게 일찍 보내요. 군대를. 김재환 선수도 사실 그 무명일 때 갔다 온 거예요. 물론 그 무명 시절에 약 먹다가 걸렸지만. 그렇고 그래서 이미 축구는요. 이미 FIFA에서 그 연령 제한을 걸어 놓은 거예요. 축구가 이제 뭐 21세 이하 월드컵, 23세 이하 월드컵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만 23세 이하만 출전하게끔 하는 거예요. 3명 와일드카드. 그래서 야구도 와일드카드를 했으면 좋겠어요. 야구도 와일드카드 해가지고 좀 젊은 선수들 위주로 많이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그 기존의 그 선수층이 있는 이상 그 젊은 선수들이 데뷔 첫 시즌부터 주전이 되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거든요. 뭐 류현진 선수라든지 이정우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도요. 선배들하고 되게 막 그런 그 네임 밸류 쩌는 선배들하고 그 경쟁을 뚫고 주전이 된 거예요. 류현진 선수가 데뷔 첫 해부터 풀타임 선발 MVP 딸수 있었던 것도 그 주전 경쟁을 뚫었기 때문에 된 거고, 이정우 선수도 주전 경쟁 그 뚫고 주전 된 거예요. 첫 해부터. 그렇기 때문에,
좀 아직 그런 주전이 안 되면 막 1군하고 2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경기에 출전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선수들을 좀 많이 내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뭐 그래서 큰 경기 경험도 좀 쌓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큰 경기에서 잘하면 나중에 올려서 쓰면 되잖아. 그래서 쓰면 되는 거고, 그 대신에 와일드카드는 그 프로 경력 몇년 이상 또는 몇살 이상 해가지고 그 오지환 선수나 박해민 선수 같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아싸리 그냥 군필로 뽑아버리는 거야. 와일드카드는 군필. 하여간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그냥 재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그 야구 선수들하고 축구 선수들 금메달 획득한 거 되게 축하하고요. 되게 이번 금메달로 그 이제 대체 복무 요원 그 혜택 받은 선수들은 먹튀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뭐 자기 소속팀을 위해서 정말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나라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 뭐 어느 팀에서 뛰든 간에 뭐 우리나라 리그에서 뛰든 뭐 해외에서 뛰든 뭐 국위선양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오지환 선수, 박해민 선수 뭐 원래 어차피 두 선수 다 백업 선수였기 때문에 뭐 존재감이 그렇게 크진 않았었겠지만 이게 그 군경팀 입대 연령을 넘기고 나서 뽑혀서 이제 얘기가 좀 많아서 그렇지 그 이번에 어쨌든 혜택 받았으니까 오지환 선수하고 박해민 선수는 특히 정말 소속팀에 돌아가서 정말 그 보은한다는 그 은혜를 갚는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이제 선수 커리어 보내야 될 거예요. 그 국민들도 계속 지켜볼 거고. 학교 라인 낙하산 맞아 그건 막아야 돼 진짜. 사실 근데 학원 스포츠가 그래요. 그 엘리트 교육이다 보니까 정말 그냥 이 선수 기량 좋다 약간 이렇게 집어넣는 거 있잖아. 잘하는 선수도 막 집어넣고 아니 다른 선수들도 충분히 키워줘서 경쟁력을 올려줘야 되는데 경쟁하는 애들끼리만 경쟁해.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어쨌든 이번 그 아시안 게임 계기로 한번 제가 한번 한마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마디 할거 끝내고 지금 맨시티 경